아니, 맛대가리도 없는 순두부 한 그릇에 5천 원이 말이 되냐고. 반찬도 시어빠진 김치밖에 안 주고 말이야. 아, 그럼 먹기 전에 얘기를 하시던지. 다 먹고 나서 배째라는 게 말이 돼요? 아니, 됐어, 용모야. 네. 네, 알았어. 그냥 가세요. 아버지! 됐어, 됐어. 네. 안녕하세요. 예. 무슨 일 있어요, 아저씨? 아, 아니, 내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맛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그거지. 감사합니다. 다시 오지 말아야 진짜. 아버지도 그러지 좀 마. 밥 팔고 돈 안 받으면 우리 뭐 먹고 살아? 아니 뭐 틀린 말 아니니까. 아휴, 미안해요 최경장. 얼른 앉아요. 어? 아이고. 딴 데 가자니까. 자, 뭘로 드릴까요? 순두부 두 개 주세요. 아 예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미션은 녹화 때 오픈되는 거 아시죠? 그게 컨셉이니까 이해해 주세요. 아 그럼요. 요새 무조건 리얼이죠. 아 근데 그 뒤쪽에 경호원 한 두 명만 더 깔아주면 안 되나? 아 졌다고 주먹 날릴 애들 있어서. 걱정 마. 난 체급 안 맞는 상대 한 건데. 아 그러고 보니까 마르코 셰프, 이 프로랑 체급이 딱인데? 어찌나 몸매가 리얼한지. 저기 셰프. 어. 저기 제가. 주고 주고 빨리 갔다 와. 병신아. 병신아 너 어젠 정신을 노래방에 두고 온 거 같아. 아 야야 봉 난데 저기 그 셰프님 칼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. 에? 셰프님 전용 칼이야? 잠깐만요. 여기 있네. 강선우 개해년 개해년 생이라.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서른이 넘는 아들이 있으신가? 뭐 좀 그렇게 됐어요 사정이. 아이고 세네. 아 이거 보통 센 게 아니야. 그쵸. 이 양팔통 사주에 귀문관살도 있다고 다들 기함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부적도 수십 장 쓰셨고? 어떻게 하셨어요? 속상해 죽겠다니까요. 그렇게 해다 바치면 뭐해. 이 나쁜 놈이 주는 족족 다 찢어버리고. 사주 갖고 안 되겠네. 관상을 봐야지. 네? 사람 팔자는 말이야.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. 얼굴에 이게 다 써 있거든. 어디 보자. 어려운 와중에 지하고 싶은 거 죄다 하고 살았구만은. 얼굴이 해산한 게 남자 없이 못 살아. 아주 연계 킬러. 맞지? 호신 킬러. 아 관상에 그런 게 다 나와요? 저 언제 한번 저희 아들 가게 가서 아들 관상도 좀 봐주세요. 가게가 어딘지 내가 알려드릴게. 아니, 나 출장에 또 출장 가면은 수수료가 따따블인데. 여기에요. 아이고 자리는 뭐 괜찮구만. 저 언니가 왜 좋죠? 얘가 아니지 나 지금 나봉선이잖아. 어 나 아 왜 쟤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네. 이상하네. 들어가시죠.